김준호 이혼 사유 결단 잘했다. 김준호 아내 김은영 속사정 눈물 나죠. 김준호 이혼 사유 이유 결단 잘했다. 이혼은 안타깝지만 김준호의 선택은 잘한 것이었죠. 아내와 10년 넘게 떨어져 살면서 기러기 남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직 아내의 공부와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김준호의 모습은 정말 보기 안타까울 정도였죠. 김준호 이혼 이유에 대해 소속사 측이 말을 아끼면서도 김준호 씨가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 후 합의 이혼 절차를 마쳤으며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 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근간한다고 봐요. 오래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가 남처럼 느껴진 것이고 결국 서로를 위해 놓아주기로 한 것이죠. 자고로 옛말에 부부는 떨어져 살면 안 되고 각방 쉬어도 안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혼의 시발점이 된다고 말이죠. 물론 요즘은 이혼이라는 것이 흠은 아닌 만큼 서로가 윈윈하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 김준호 이혼 사유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가장 큰 결정타는 서로를 의지해줄 아이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이슬을 갖기 위해 고단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죠. 김준호는 2013년 5월 KBS 이야기 쇼 두드림에서 심각하게 노산인 아내를 위해 인공수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내와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생길 일이 없죠. 10년을 합방하며 살아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도 많은데 말이죠. 김준호 아내 김은영 파경? 속사정 나름 눈물 나는 이유. 김준호 아내 김은영 사업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 실패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죠. 김준호가 아내의 꿈을 위해 필리핀에서의 사업을 지원해주다가 김준호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레 아내의 사업은 무산된 케이스였으니까요. 이후 서로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이 사건 이후로 긴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김준호 부인에 대한 내용을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김준호는
아내에게 아이 낳기 전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으니까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더라. 필리핀으로 1년 어학연수를 보내줬다라고 말했었죠. 이혼 사유가 김준호 부인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책임은 여자 혼자서도 남자 혼자서도 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아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타국까지 보내는 건 아니었다고 봐요. 결국 김준호도 아내에 대한 미련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남자라면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아내를 해외로 보내 오랫동안 떨어져 살지는 않으니까요. 쉽게 정리하면 2006년 3월 결혼 김준호 아내 김은영 필리핀 유학 해외 원정 도박 유행 및 아내 사업 무산 합의 홀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요. 김준호 김은영 부부의 12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이혼에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